자, 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올라왔어요. 10월 21일 날 이제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NC소프트가 기업 분할을 한다, 물적 분할을 한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4개를 만들 거다. 대충 게임 3개, AI 1개 요렇게 분할돼서 나갑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본사 인원을 3,500명 선으로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나,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분리되는 조직을 좀 봐야 되는데, 분리되는 조직이 신규 개발 요렇게 됩니다. 이 와중에 좀 재밌는 점이, 호연은 본사에 남는다. 대호연이구나. 본사에 남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관련해서 이거 확실하게 확장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해요. 이미 알려진 바만 봐도 좀 하는 점이 있어서 그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하지 않냐. 좋게 보는 의견, 독립성. 자, 독립성을 이제 줌으로써 전문성과 개발력을 강화한다. VS 지금 매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작년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게 NC소프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규 개발팀을 분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회사 분할을 해놓고 실적 안 나오면 그냥 통으로 빠이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좋게 보면 독립성을 줌으로써 전문성 개발력 강화를 하는데, NC소프트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BM! 근데 BM이면 결국 사업부나 퍼블리셔 쪽에서 많이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발력만 생각하자면은 분리하면은 개발력이라든지 전문성,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발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욕먹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얼만큼이나 변화가 있겠는가. 위에서 또 고쳐,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서 혹은 개발팀이 아닌 재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게임이 망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NC의 게임인데,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셔는 아마 NC가 될 테니 이게 얼마나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낼 수가 있죠. 근데 분리되는 거를 좀 나눠가지고 봐야 되겠죠. 분리되는 게 뭐가 있냐? TL, LLL, FPS 게임. 작년 지스타에 나와가지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택탄이라는 게임. 요렇게 세 개가 갈라집니다. TL은 글로벌 오픈을 해가지고 성적을 냈고, 지금까지도 제가 성적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1, 2주면 폭삭 가라앉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프 자체는 건전합니다. 라이트하게 주말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말이면은 접속자가 오르는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트위치 시청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픈바 빠지면 내려가는 거고, 특수한 큰 이벤트가 있으면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이제 앞으로 공성적 나올 때까지는 시청자가 그렇게 뜰 이벤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2에서 3만 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얘기를 항상 하죠. NC 하면 생각나는 멘트, 돈이 될까? 결국 TL이 돈이 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게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BM적인 부분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내려놓은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스팀 접속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게 그 부분이 있거든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돈 벌라고 리니지식 BM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 다 도망갈 것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LLL FPS입니다. 때깔 꽤 괜찮았습니다. 작년 지스타에서 공개한 부분이 있었는데, 23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FPS고 그 당시에 공개했던 것도 서울이었어요. 컨셉 자체는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데 FPS입니다. FPS가 살아남는 게 이게 또 쉽냐, 돈을 잘 벌 수 있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NC 게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힘들 텐데 어떠한 부분을 노려가지고 매력적인 게임을 만들 것이냐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FPS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업적인 성공까지 갈 것이냐, 이게 참 물음표가 좀 납니다. 세 번째 택탄은 뭐냐? RTS입니다.
RTS는요 진짜 나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인방을 RTS인 스타크래프트2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RTS를 좋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RTS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장르거든요. 이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나? 근데 얘도 무슨 얘기했나? RTS의 MMO의 특징을 담아내겠다. LLL과 택탄, 일단 게임적으로 얘네가 MMO랑 결합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면 거기서부터 좀 골 때려요. MMO적인 특징을 전쟁으로 끌 것 같은 그 예감이 계속 들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게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얘기 꺼내는 즉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둘 다 솔직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거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NC소프트가 이제 기업 분할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AI는 오히려 뭐 그래 장르가 다르니까 니네들 게임 회사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게임 3개를 보면 이 3개는 진짜 니들 상업적으로 성공 안 했을 때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니?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에서는 이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슈터가 참 힘들다라고 느낀 게 넥슨에서 그래도 때깔 좋게 두 개 만들었잖아. 뭐 파이널스, 퍼스트 디센던트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장르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그냥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 초반에 괜찮았던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을 딱 보면 차라리 분할해가지고 잘 돼서 이미지 개선도 좀 하고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면 결국 NC가 할 거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냥 쇼앤프룹 말고는 답이 없어. 그리고 쇼앤프룹도 한 번으로는 안 돼. 몇 번에 걸친 쇼앤프룹을 계속해야 지금 NC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희석시키면서 성적으로까지 반영되는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해봐라. 파이팅.